네, 그리고 저희가 아케이드 스트림 사이트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저 프레임이 좀 바뀌었죠. 저희가 저희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생의 자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볼 수가 있고요. 또 e스포츠, 그리고 저번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e스포츠 그 LOL 올스타에서 SKT1이 우승을 했어요. 전승 우승을 했어요. 네. 예, SKT1이 그 롤챔스에서 탈락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이 아닌가 했는데, 역시 아 우리나라 LOL은 역시 우리나라 김치가 정말 강하다. 이런 걸 보여준 네. 거죠. 저도 LOL은 잘 안 하는데 네. 김치 LOL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네요. 정말 강하죠, 김치 LOL. 그죠? 정말 전승 우승이라는 정말 쾌거를 일으켰는데, 아 격투 게임에서도 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년 인필드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번 년 대회. 이번 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네. 다른 선수들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라도 울스파가 나오고요. 네. 밸런스가 많이 수정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누가 우승할지 좀 장담하기 힘들어요. 인필테이션 약간 좀 새로운 나온 게임의 꿀을 좀 잘 빠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빨대를 네. 어디에 꽂을지 잘 네, 그렇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인필테이션 근처에서 인필테이션에 하는 그 캐릭터로 꿀을 빨 겁니다. 코디는 코디는 안 하고요. 다 같이 한번 꿀을 빨아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인필테이션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울스파가 진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네. 우선 콘솔 버전 이전에 네. 아케이드에서 이미 돌고 있었잖아요. 4월에 그렇죠. 그렇죠. 일본 아케이드 네임드들 대전 영상을 통해서 네. 울스파 대전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리고 밸런스 수정이라든가 신 캐릭터들이라든가 새롭게 나온 패턴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네. 이제 대전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뭐 다른 뭐 이번 주에 있었던 격투 게임 이슈는 없나요? 그거 말고? 이슈는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네. 한두 개 정도 뽑아보자면은 네. 일단 저번 주 ECT가 끝났죠. 네, ECT 뭐의 약자인가요? ECT 2014가 이스트 코스트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스트 코스트 드로우다운? 주로 뉴저지에서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 동부에서 나름 유명한 메이저 대회예요. 네. 네. 뭐 샌포드, 저스틴 웡, 네. 리키 오티즈, 뭐 이번에 크리스지가 오랜만에 다시 나왔어요. 잠깐 쉰다고 아, 했었는데 뭐 철저하게 약사판 네. 플레이로 단단한 플레이로 마블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아 말 또 크리스지 하면 또 마블에서 굉장히 야비한 플레이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화면에 장풍 열 몇 개씩 까는 걸로 유명한데 모리건 짜증나긴 하지만 어쩌겠어 잘 해요. 근데 걔 잘하고 네, 잘하죠. 크리스지랑 보통 대회에서 게임 해본 적 있나요? 네, 크리스지랑은 스파 대철권하고 네. 그리고 스파로 많이 붙어봤었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크리스지는 보통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인간 성능이 좋아요. 인간 성능이 좋죠. 스파 같은 좋아요. 경우에는 트지시를 거의 안 쓰는데 네. 다 맞춰요. 사쿠라잖아요. 네. 근데 트지시 거의 안 쓰는데도 하는 거 보면은 네.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타이밍을 익힌 것 같고 제가 기억되는 크리스지 인상적인 거는 모모치한테 지고 나서 아유 무효야 이거 하지 마 이런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플스 3에 좀 빡이 쳤던 것 같은데 선수들한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뭐 ECT 얘기는 그걸로 마치고 예. 그러면은 그 본 오늘 준비한 본 메인 화면으로 보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네 첫 번째 한 10개 정도의 울스파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전부 다 콘솔 버전이 딱 하나만 빼고 콘솔 버전이 아니라 전부 일본 아케이드 버전이에요. 일본 아케이드 버전. 네. 일본 지금 일본에서 지금 울트라 하고 있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럼 일본 사람 그 일본 플레이어들이 약간 울트라 대회에서 좀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솔직히 뭐 여기저기에서 뭐 네.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네. 인터뷰 많이 했을 때 네. 70에서 75% 정도 유저들이 일본이 유리하고 이거는 솔직히 공정하지 않다. 그렇죠. 공정하지 않아요. 언페어. 라고 답을 했고 예, 예. 뭐 최근에 울프크론이라고 예. 아시죠? 그 흑인, 예, 예, 흑인. 패드 바이퍼 유저가 네, 패드 바이퍼죠. 여러 가지 인터뷰 했었는데 예. 확실히 불리하고 확실히 불리하다. 않다. 공평하지 않다. 뭐 A 때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아. 라고 좀 생각 없는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A 초반에는 일본 플레이어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득세했죠. 그렇죠. 그 윤과 함께 그지? 윤과 비롯한 그 중국 캐릭터들과 함께 엄청나게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상위권 유저들도 뭐 네. 후도의 페이론 같은 유저들이 우승했었고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일본의 아케이드 시장이 활발하니까 그렇죠. 이게 오락실이 없다는 게 정말 이럴 때 서러운 게 아닌가. 평소에도 서러운데요, 그죠? 좀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렇죠? 불공평하더라도 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한테 주어진 환경대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또 2012년에 또 인필트레이션이 또 게임계에서 한 건을 하셨잖아요. 이거 엄청난 그죠? 차도 받고 돈도 받고 차도 받고 여자는 안 받았겠고 어쨌든 그랬는데 아 이번 년에도 아, 여자는 직접 구하죠. 자 이번 년에도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차도 받고 차는 네. 이제 좀 큰 걸로 이제는 스포츠카 말고 뒤에 탈 수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죠 한번. 자 일단 처음 경기를 틀어드릴 건데 네. 처음 경기는 모모치 킨데부의 대전이고 네. 모모치 켄 킨데부 모모치. 양입니다. 킨데부 양 둘 다 버프를 많이 받은 캐릭터고 캔이 특히 버프를 많이 받았어요. 모모치는 원체 캔으로 유명한 유저 소리가 조금 큰가요? 줄게요. 영상 소리하고 마이크 소리도 한번 조절해서 할 네. 테니까 여러분들 피드백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계속 주시면 됩니다. 자 진행이 됐고요.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모모치 캔과 킨데부 양 일단 아마도 방송 화면하고 딜레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변경점 위주로 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영상 말고 변경점 위주로 얘기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대판다고 하시네요. 자 일단 캔이 네. 킥 계열이 너무 세졌어요. 킥 계열 세졌다. 발차기 앉아 강킥, 앉아 중킥, 앞차기 어 지금도 굉장히 발차기를 막 앉아 중킥이 네. 틈이 너무 줄고 네. 이득도 너무 많고 이득이 많다. 어, 보세요 지금 모모치가 네. 앉아 중킥 대충 지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해서 근데 모모치가 또 저런 스팸 기본기 플레이를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마코토 처음 나왔을 때 장기 F를 앉아 중손만 해서 이긴 그런 중선 주입으로 좀 좋은 거를 잘 예, 굉장히 잘 쓰는 선수.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 있으면 써야죠.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캐릭을 잘못 골라서 한때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코디를 골라서. 방금 이 콤보는 뭔가요? 지금 레드 세이빙을 최대한 활용해 준 콤보 같은데. 예. 레드 세이빙이 필살기나 기본기 도중에 캔슬하면 아, 방금 레드 세이빙. 어류게 레드 세이빙. 예. 스턴이 돼요. 아. 그래서 코디에 예를 들면 코디에 어퍼컷 이름이 뭐죠? 어퍼컷이요? 예 허리케인 예 허리케인 예 앉아 약킥에서 강 허리케인 돌리고 그쵸? 크리미널 어퍼라고 하죠. 예, 크리미널 어퍼 일단 1차에서 레드 세이빙 하면은 네 이제 스턴 나는 것처럼 아 굉장히 강한데요 저기 울콤을 프리트 시키는 그런 모습일걸? 저 울콤을 좀 잘 시스템 발을 잘 받는 캐릭터가 몇몇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엄청 잘 받아요. 네 그렇죠. 약철상고에서 레드 세이빙 하는 게 그냥 시콤 넣는 것보다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자 그리고 모모치가 앉아 강킥도 잘 써주고 있는데 앉아 네. 강킥이 일단 발동이 1프레임 빨라졌고요. 아 빨라졌습니까? 8에서 7로 변경됐고 그러면 옛날에 들어가던 그 약손에서 앉아 강킥 그게 한번 패치가 돼서 안 들어갔었죠? 그쵸 A에서 그쵸? 안 들어갔고 슈스파에서 됐었죠 원래. 아 근데 지금은 들어가나요? 네 지금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뭐 딜캐용으로도 그냥 단독용으로도 괜찮고 7프레임이랑 변제기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앉아 중킥 앞차기도 마이너스에서 동등으로 바뀌었고 그렇고요. 그리고 서서 강킥도 좋아졌고 서서 강킥 그리고 승용권은 뭐 모든 캐릭터가 마찬가지로 이제 세이빙 앞대시 하는 분리로 바뀌었지만 네. 중승용 1타가 네. 원래 맞으면 다운이 안 되는데 그냥 맞아도 1타부터 다운이 됩니다. 아 캔의 중승용 1타가 다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중승용 1타만 스쳐 맞으면 다운이 안 돼서 네. 캔이 맞았는데 네. 이제는 자기가 안전해졌죠. 그렇죠.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공캔 잡기도 있고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 캐릭터가. 아 캔이 이동 속도가 빨라졌습니까? 캔이 앞차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네. 정말 헷갈리는데 그 캔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평소에 저렇지가 않은데 지금 보이는 양도 걸음이 빠른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지금 둘 다 스피드 캐릭터라 보시면 돼요. 캔이 예. 파동권도 류와 똑같이 데미지가 들어가게 변경됐고 10이 올라갔어요 데미지가. 오 그럼 캔은 정말 강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변경됨 중에
궁중 ES 용권이 네. 원래 멀리 도망가는 거에서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 바꾼 게 약점이자 강점인데 도망을 갈 수 없다. 도망은 갈 수가 없지만 네. 궁중 용권 역가드냐 정가드냐를 네. EX하고 노멀로 섞어주는 거죠. 노멀로 하면 역가드? 지금 나왔는데 네? EX로 쓰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역가든가? 저거는 치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쓴 건데 밑으로 쭉 떨어진 거죠 지금? 이제 치지로 해도 아마 저렇게 나갈 것 같아요. 치지로 해도 저렇게 나간다? 치지로 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오히려 강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상당히 강점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상 끝났고 네. 양은 뭐 서서 중킥 캔슬이 되고 네. 그리고 각각 두 공기들이 다시 좋아지고 점프 중킥 역가드가 돌아왔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캔은 요약하자면 발차기 류가 정말 강해지고 하단 강킥 같은 류가 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용권 선풍각이 너프가 됐다. 도망을 갈 수 없다. 그런 것과 또 뭐가 있더라?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죠. 너무 변경점이 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1번 울코민 신용권도 네. 연출 버전이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부분을 맞으면 네. 데미지가 높아졌어요. 아 그런 거는 상당히 강점 아닌가요? 보통 콤보로 그 부분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60에서 50 정도가 올라가서 네. 한 중공격 한 대 때 그냥 생으로 때린 정도로. 아 캔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시겠죠. 울트라가 엄청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들은 전부 네. 아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콘솔 네. 버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를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저희는 지금 나온 것만 지금 나온 것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애들이 하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 캔 유저가 제가 알기로 한 두 명, 세 명인데 예. 지금 저희 옆에 팬더 마다라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캔들이 게임하고 예. 있어요. 울트라인 양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인피테이션 생각하기에는 캔이 어떤 캐릭터예요? 지금은 울트라 지금 아니, 울트라 전 네 캐릭터가 솔직히 장풍이 좋거나 하진 않는데 네. 네. 앞차기로 인해서 네. 견제가 좀 세고 안자 좋기게 빠르고 네. 공캔 잡기 때문에 근접전이 너무 좋아요. 근접전이 좋다. 하지만 그냥 근접전 같은 거를 무시하고 네. 그냥 텔레포트 계열로 빠져나갈 수 있는 캐릭터한테 딱 할 게 없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접근하기도 사실 약간 용이한 앞중킥이 있긴 한데 그것도 상대방이 노리면 상당히 크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카운터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거 보면 캔들이 공중에서 그냥 EX 용권이나 노멀 용권으로 네. 생각 없이 접근하는 것 같아도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 접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셀 때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런 것이다. 네. 공중 그렇죠. 궤도도 조금 바꾸면서 상대방이 좀 승용권 계열 아니면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쫓아가기가 어려운 캐릭이었다. 그렇다면 울트라의 캔은 어떤 걸로 예상이 되나요? 아, 좀 너무 세지 않나 생각이 너무 세지 않아 지금은 이동 속도가 네. 고우키하고 비교했을 때 고우키가 빠르니까 고우키와 비교했을 때 딸리지 않고 네? 순간 접근하는 앞차기와 그리고 앞 이제 중단인 앞강킥 페이크에다가 네. 공캔 잡기까지 있고 공캔 잡기가 앉아 중킥이 패스도 있으니까. 빠른데 이득도 네. 너무 좋고 캔슬도 좋고 네. 거기다 승용권 강화됐고 장풍전도 발동은 느리지만 데미지가 괜찮아져서 그렇죠. 공캔 장풍도 있잖아요 캔. 네. 그렇죠. 그래서 캔이 너무 세진 감이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네? 어차피 수정될 거라니까 캡콤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렇죠. 보통은 세게 일단 다 풀어놓은 다음에 강캐를 풀어라고 풀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또 고치는 게 또 캡콤의 스타일이니까. 아 그리고 지금 캔은 이렇게 되게 띄워줬지만 네. 많은 캐릭터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세졌어요. 대부분의 아, 그렇죠. 캐릭터들이 여러분들 뭐 캔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 나오시는 캐릭터 보면 깜짝 놀라실 자, 겁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예. 자 이제 이거는 킨데브가 최근에 호크를 키우고 있다고. 아 티오크의 지금 플레이인가요? 티오크 플레이 영상인가요? 그쵸. 킨데브 티오크의 킨데브 티오크? 네 하이라이트 영상인데 하이라이트 영상이요? 네 다 쓸어버리는 킨데브의 호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아 감상 한번 해보죠. 킨데브의 호크 일단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영상 기니까 네 보면서 잡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네. 빨라졌어요. 아 방금 굉장한 앞으로 갔다 뒤로 간 게 뭐죠 저거? 저 혼단 스파이어가 너무 빠른데요 저건? 약 버전인지 중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네. 발동이 너무 빠르고 네. 그리고 앉은 착지 후에 틈이 없어요. 뭐? 이게 뭐야? 지금 한 라운드 20초 만에 콘돈 스파이어 10번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콘돈 스파이어를 쓰고 다시 착지해서 쓰면 네. 콘돈 스파이어 음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아 콘돈 스파이어 말도 다 못하고 그쵸. 굉장한데요? 그리고 원래 저런 캐릭터들이 하단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예, 하단이 그렇죠.
보셨지만 앉아주킥이 캔슬이 돼요. 아 이게 변경점이고 엄청난 변경점이네요. 이게 너무 되게 좋은 거죠. 엄청 길고 또 앉아 호크 앉아주킥이 굉장히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는 잡기 당하기 싫어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하단 네. 줄킥 자체로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기술인데 네. 캔슬이 되게 바뀌었고 그렇죠. 아, 그 콤보 스파이어가 캔슬이 된다 해도 세이빙을 깨버리면 될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상대한테 지금 EX로 깨버렸죠. 네. 그리고 약은 짧게 가기 때문에 세이빙 하다가 착지한 호크한테 잡혀요. 아 굉장히 지금 짜증이 좀 이게 콤보 스파이어란 기술 자체가 제가 뭐 저는 뭐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티오크 상대할 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술인데 바로 앞에 와서 잡던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짜증나는 기술인데 적의 버프가 됐다니 호크 상대하기가 진짜 힘들지 않을까 말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예, 하나를 없애버렸고요 지금 한 명을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 좀 자잘한 강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접 중펀치 이렇게 치는 기술 있죠? 예 위로 오시면 이거 한 다음에 뭐 콘돌 스파이어나 여러 가지 승용권 같은 기술로 캔슬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중펀치 이외에도, 중펀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이 상대한테 히트시키면 네. 상대방이 멀리 안 날아가고 거의 코앞에서 그냥 아파하게만 하는 이제 히트백이 사라졌어요 거의 아 원래도 막 중펀치 중펀치 막 이랬는데 이게 더 짧아졌나 히트백이? 그래 예 짧아져서 예. 상대방이 중펀치 맞으면은 계속 압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아, 굉장히 괴로운 상황 티옥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티옥 같은 잡킬이 강해지면 게임을 하기가 굉장히 싫어지는데요. 굉장히 저 좀 잡킬 캐릭터들이 세지면은 네 이제 좀 힘든 감이 많이 있죠. 그죠? 스트레스를 한다면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앉아 중킥에서 아주 앉아 중킥 좋아요. 엄청 좋죠. 힌데브 선수 자체도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죠. 이제 호크의 변경점과 더불어서 되게 세진 캐릭터라 볼 수 있죠. 아마 저기 수정이 안 된다면. 티오크가 대회 4강 이 정도 올라가는 그런 걸 보지 않을까 정말 호크가 지금 결승까지 가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렇죠 잉크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잉크 형이 지금 아주 신날 것 같아요 아주 콘돌 스파이어로 그리고 네? 콘돌 다이브도 여전히 EX 노멀 섞어주면 괜찮고 예.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기술이 콘돌 스파이어였나요? 그렇죠 콘돌 스파이어가 캔슬이 됩니다 세이빙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저렇게 강한데 더블을 콤으로 지상과 공중을 모두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원래 잡기 캐릭터들이 울콤 예. 성능은 좋은데 예. 이게 한 가지밖에 쓸 수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 점프 뛸 것 같으면 이제 2번 쓰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1번 쓰고 티오크의 점프 울콤은 또 시베리안과 다르게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렇죠 아래에서 올라가는 위로서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렇죠 자 영상을 좀 볼까요 그럼? 지금 아 저런 약간 저런 노양심 플레이를 코지 같은 느낌의 플레이였는데 예, 코지가 뒤 조종하고 있지 않나 힌데브가 코지한테 많이 전술 받았나 봐요 그, 당했겠죠 많이 코지한테 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많이 당하고 기계 좀 치고 그랬겠죠 아 저 깔끔한 잡기 마무리 괜히 또 하나 없어지는 모습 뭐 딜레이 스탠딩이 있든 말든 다시 한번 점프 뛰면 되니까 아 그럼 아 여기 나왔네요 사갓 하세요 사갓한테 약하지 않아 원래 엄청 약하잖아요 그쵸 원래 근데 이거 잡기 캐릭터의 숙명이기도 한데 네 사갓한테 어쩔 수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함과 별개로 상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네. 울스파에서 호크가 세다곤 하지만 네? 블랑카한테 녹는 모습이 수차례 발견됐고요 블랑카한테 녹는 모습이요? 블랑카 중 롤링을 딜캐를 못해요 아, 그 초록색 말하는 거죠? 그쵸. 그 초록색 그 캡을 그 사람한테 녹는 걸 많이 왔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상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칸이 아무리 구리다고 해도 달심 잡기 괜찮고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상성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캐릭터 여러 개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럼 되지 아,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캐릭터 누가 하나만 하래 캐릭터가 아니 당신같이 잘할 수가 없잖아 여러 개를 캐릭터가 44개인데요 어쨌든 이게 다음 경기 보죠 이번 이부키 나왔는데 네? 콘이라고 돼 있는데 몰라요 네. 누군지 일단은 이부키도 버프가 꽤 된 케이스예요 네 딜레이 스탠딩이 있다고 해도 네. 4프레임이었던 앉아 약펀치가 3으로 변경이 됐고요 3으로요? 3프레임 기본기의 강함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부키 같은 경우가 서서 약펀치가 앉아도 히트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앉아도 좀 낮아서 테니까. 그게 만자 약펀치가 서서 약펀치에 대해서 더 좋은 점이랄까 그런 게 있나요? 원래? 일단 깁니다 길어 네. 아, 길고 길어서 네. 연타가 좀 더 빨라요 서서 약펀치도 엄청 길지 않나 제 생각에는 좀 너무 길다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네, 좀 길긴 길죠 이게
앞중킥 중단을 때리고 나서 이득이 많은데 네. 서사 약펀치보다 안자 약펀치를 많이 넣거든요. 길어서. 근데 길어서? 3이라면 이제 서사 약펀치 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뭘 할 때 또 2D 격투 게임은 앉아서 뭘 하는 게 또 좀 몸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앉아가드를 기본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앉아가드 기본으로 하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아 지금 수리검 이지를 그냥 EX 워리겐으로 생각없이 피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 거 좋네요. 저런 저게 또 호크의 장점 아닌가요? 그렇죠. 승용권 내려오기로 거의 웬만한 이지 상황을 파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콘도스파이어가 조금 무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처음 지금 뭐야? 수영을 옛날에는 앞대시로 수영을 했는데 이제는 스파이어를 기도 모으면서 수영을. 콘돌 스위밍을. 그렇죠. 기껏, 이건 노양심이죠. 애매할 때 점프 예. 뛰어서 일본 우컴 저거 노양. 코치나 하는 짓을 저기요. 아 지금, 앞으로 두 번 수영했어요 수영. 접영 두 번 하고. 야. 아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저 콘돌 스파이어가 너무 한 라운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콘돌 스파이어가 네. 게이지를 많이 모아요. 아, 게이지를 많이. 근데 모아요. 멀리서 콘돌을 이렇게 수영을 하면 네. 게이지가 쭉쭉 차요. 쭉쭉. 쭉쭉 찬다. 그러면 이제 세이빙도 못하죠. EX는 깨부시니까. 그렇죠. 상당히 염려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말하는 사이에 또 한 캐릭터를 또 순삭했고 이브키를 또 하나 없앴고요. 또 자기 친구 저 독수리도 상당히 좋아하겠어요. 그죠? 독수리가 드디어 내가 좀 활약하는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콘돌 불렀다 하면 졌는데 아, 원래는 저게 안 날라오잖아요. 애가 누워있고. 근데 아유 세스가 나왔어요. 세스만은 코코한테 좋은 편인데. 좋은 편인데. 이제 롱롱팔도 있고 왕머리 강꼬치도 네. 있고 장풍도 네. 괜찮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떨까 보죠. 아 그리고 세스는 좀 울트라에서 흔치 않은 약화된 추격수컵니다. 일단 양철 인형이 나왔네. 아! 어! 보고 도리어 자기가 도리어 자기가 나가는. 아 근데 이게 뭐죠? 너무 세게 맞아요. 아. 그렇죠. 오. 콘도스파이어 두 번? 지금 잡기 한 다음에 콘도스파이어 두 번이 네. 두 번째 콘도스파이어를 뭐 중이나 강을 섞어주면 역가드로 넘어가는데 네. 또 약으로 하면 또 안 넘어가니까 정령기 찍고 오는 것 같아요. 아 뭐 저걸로 정령기치까지 거나요? 그렇죠. 아 뭐 기술 하나를 다 하나요 게임? 게이지도 모으고 이지도 걸고. 아 게이지도 모으고 이지 걸고 이동기. 그죠? 아! 좀 이상한 짓으로. 디어크가 자기가 당하는 보통 올라 중단을 김복 잡을 만한 기술. 세스에게 선사하면서 호크 강점만 얘기하다가 세스가 한번 나와서 말해보는데 순식간에 네, 삭제되기 전에 얘기하니까 네, 빨리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점프 강킥 역가드가 안 좋아 네. 이제 사라졌고요. 사라졌고요. 대신에 점프 약킥 중킥으로 하시면 돼요. 아 점프 하시면 되고요. 솔직히 강공격 역가드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 저도 이게 벽반동 강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짜증나는 그런 벽반동 거. 점프가 네. 이제 짧아졌습니다. 화면 끝까지 안 가고 중간까지밖에 안 가요. 네. 그리고 빨아들이는 단전 엔진이 네? 기본기에서 캔슬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끝날 것 같은데. 어, 씨, 말하는 사이 주고 안 되는데? 아, 안 아, 제가 빨리 얘기해서. 그리고 자, 네, 울콤 1번은 좀 강해졌어요. 아, 1번이 강해졌다. 네, 가드 되면 상대가 멀리 밀려나서 반격을 잘 안 당합니다. 원래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더 밀려나는 것 같아요. 더 밀려난다. 아주 끝까지. 강화점이라면 네. 원거리 강펀치를 막혔을 때 네? 가드 경직이 이제 적어져서 조금 안전했어요. 예전에는. 맞추고 나서도 이제 자기가 맞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거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세스는 상향점과 하향점이 둘 다 있다 네. 그런 말씀이셨고요. 저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약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울스파 패치의 주요 메인인 날로 먹는 걸 많이 없앤다. 그렇죠. 그런 승용권 이런 거 딱. 네. 왜 호크 좀 세진 것 같은데. 호크는 근데 그동안 또 많이 약했으니까 약한 모습 네, 보였으니까 이런. 이런 날도 있어야죠. 어, 또 원래 시리즈의 초강 캐릭터 사쿠라가 나왔어요. 사쿠라. 아 사쿠라 네. 되게 세죠. 사실 2012 버전에서도 네.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데 저도 최소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강캐라고 생각합니다. 사쿠라의 그 초강점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기본기, 근접 기본기. 그쵸? 말도 안 되는 점프 기본기, 근접 기본기들이 네. 너무 좋아요. 그 루퍼스의 팔콘을 근접 강펄 하나로 뭐든지 다 쳐내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캐릭터가 네. 3프레임 기본기가 너무 많고 네. 다 하나같이 이득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리견은 아니지만 사상 최고의 어퍼컷 대공기인 안자 강펀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사쿠라의 점프 강펀치나 점프 강킥에 워리견이 씹혀봤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정말 머리가 깨진 줄 판정이 너무 좋아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점프 강펀치 피격 네. 판정을 좀 늘렸다고 하네요. 약화시켰어요. 그렇지만 이 사쿠라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그럼 약 터지고 있네. 그럼 사쿠라는 뭐 이번 시리즈에서는 뭐 그렇 그다지 강캐는 아닌가요? 이번에 아, 큰 변경점 중에 하나인 네? 약초 풍각이 원래 동등이었는데 이거 동등에서 플러스 1로 바뀌었다. 또 3프레임 기본기를 비비면은 3프레임 네. 기본기가 없는 애들은 탈출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디가 베이지도 없는데 추풍각 맞고 3프레임 비빈다. 그러면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약발 3프레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사쿠라가 근접 강펀치를 막 하고 네. 코디랑 카운터가 나. 아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근데 그럼 이제는 네.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사쿠라. 아 그러면 3프레임 기본기 있는 사람한테는 있는 캐릭한테는 좀 약간 난해한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EX 추풍각 가드 후에도 네. 플러스 4라는 말도 안 되는 변경 점이 예. 계속해서 강제가드를 만들었는데 예. 이제 마이너스 2라서 강제가드가 안 됩니다. 그건 약... 진짜 좋은 점이세요. 그죠? 말하는 사이에 사쿠라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빨리 말해요 저희가. 독수리가 또 날라왔고요. 잠깐 뭐 얘기했지만 독수리가 굉장히 좀 너무 자주 불러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 마리 아닌가 싶어요. 아 여러 마리인가요? 아 그럼 아 이렇게 해서 티오크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티오크 전체적인 변경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걸음 속도가 빨라졌다. 잡기캐릭터인데도 빠르다. 네, 빠르다. 하단이 좋아졌다. 앉아 죽기 캔슬이 된다. 하단 죽기 아 그쵸. 그리고 콘돌 스파이어를 보셨겠지만 발동이 미친 듯이 빠르고 이 콘돌 스파이어 변경점은 직접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상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발동 빠르고 그리고 착지 후 틈이 없다. 그쵸. 그리고 근접 중펀치 등등의 기본기 강화가 네? 좀 더 압박을 좋게 해준다. 네. 여러 가지가 많이 강화됐어요 전체적으로. 티오크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만한 그런. 근데 몰라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기본 걸음 속도 늦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삭제가 되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어요. 스파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 오크는 제가 네,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예, 저도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 아닙니다. 다음은 네. 줄이 카즈노코 휴고하고. 카즈노코 휴고요. 그리고 노네임 달심이요. 모르는 달심인데. 모르는 달심.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영상은 달심의 강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휴고 메인이 아닙니다. 노네임 달심의 강이 보여주는 달심의 새로운 변경적 강점.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0 BP의 달심인데 0 BP의 달심. 뭐 카즈노코 다들 아시죠? 윤으로 아. 원치 유명하시. 0 BP면은 달심 처음 고른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이런 이런 걸 보여줘도 되나 저희가? 카즈노코가 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 상대방 휴고라 네. 달심을 처음 골라봤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나오는데 네. 달심의 최고 버프점인 아. 원거리 중킥이 2히트화 되었습니다. 2히트. 근데 이 변경점은 고쳐졌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콘솔 버전에서 고쳐졌다고 하지만 지금 아케이드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케이드는 지금 아직도 중킥 2히트인가요? 예. 그렇죠? 재롱을 굉장히 떠는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아! 저게 중킥이 2히트라서 네. 세이빙도 안 되고 예. 휴고가 느려가지고 네. 뭐 뻗을 게 없어요. 저러면 제가 달심을 골라도 저는 달심 한 3번 해봤으니까요.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카즈노코 정도는 뭐 우메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제가 느낌이. 어! 뛰었어요! 저 왜 뛰어? 아! 지부 울컴 모션을 모르니까 아 1번인 줄 알았나? 뛰어봤다 이거죠. 그렇죠? 아 근데 아 죽었네요. 울컴을 쓰고 슈컴으로 당하는. 아 그렇죠. 어쩔 수가 없네. 달심이 휴고한테 조금 달달한 꿀을 빨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한 꿀을 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이 잠깐 멈췄는데 이거 네. 방송 문제가 아니라 영상이 그냥 네, 멈췄는 거예요. 영상이 그냥 멈췄습니다. 어. 카즈노코가 휴고를 별로 많이 안 해본 것도 있겠지만 달심 중킥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휴고들이 네. 징징될 만한 것도 아닌 게 휴고 자체는 굉장히 센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센 캐릭터다. 근데 지금 달심하고의 대전에서 상성이 조금 안 좋다고 하지만 네.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저 무슨 카즈노코 지금 그냥 뚫으려고만 하는데 엉덩이 중단으로 동시 맞는 것도 생각하고 아... 박수도 좀 치고 네. 생점프도 좀 저렇게 띄워주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주면은 지금 오... ES 백브레이커가 나왔는데 네. 2번 울콤으로도 달심의 백점프를 격추할 수가 있어요. 올라 중단 달심의 점프 강펀 올라 중단을 막고 그렇죠. 그걸 할 이번 수가 울콤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달심이 또 함부로 또 올라 중단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슈콤의 게이지가 만약에 꽉 차 있다면 네. 슈콤이 장풍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기본기 쓰든 말든 막으세요. 그렇죠.
막다가 지가 장풍 한번 쓰면 돌려서 때리고.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게 카드 놓고가 너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리드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는 또 리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드하고 있잖아요. 깨달았네요. 깨달았어. 하면서. 2번은 공 꽉 차 있고 EX 게이지 꽉 차 있으면 앉아만 있으세요. 아 그럼 되는구나. 지가 올라준다는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장풍 쓰면 돌려서 슈코 60%. 그렇죠. 장풍밖에 할 게 없으니까. 카드 놓고가 이거 휴고를 많이 안 해본 거고. 그렇죠. 뭐 누구 탓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기긴 이긴다? 저도 결과는 모릅니다. 야 장풍 이겨! 중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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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방? 중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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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킥 하나로 지금 꿀 빨고 있는데. 어? 아, 안장하성? 아 그냥 하성이죠. 강풍 웬드로 썼어. 누가 빌려나? 중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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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기몽이 나요 중킥 하면? 기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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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아 지금 접근 실패. 기가 없잖아요 이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건 뭐 죽어야지. 어떻게 하죠? 오! 아! 엉덩이가 불타면서 패배. 결국 엉덩이 불타고 발로 맞고 그쵸?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럼, 지금 영비피한테 아! 그렇죠. 영비 나야 나 카즈노코. 영비피도 영비피 날씨도 카즈노코 휴고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아 이게 강점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뭐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들어. 이 강점이 제일 커요 사실. 아, 날씨는 다른 건 좀 많으시는 거 없나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현재 네. 기본기들이 강화가 많이 됐고요. 기본기 뒤중킥이 네. 상대방이 맞으면은 원래 뒤중킥에서 요가 프레임을 썼을 때 거리가 멀면 상대방이 잘 안 맞았는데 네. 뒤중킥이 상대방을 잘 밀어내지 않습니다. 뒤중킥이 상대방을 잘 밀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요가 프레임까지 안정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아 그것도 괜찮은 점이네요. 그것도 괜찮고 네? 너프점으로는 EX 요가 블레스드 대공기가 네. 상대방을 강제 다운을 안 시켜요. 원래 다운 시켰는데 네. 강제 다운, 요가 파이어 깔고 정력 이지 순간 이동을 날로 먹을 수 있었는데 갈심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원래 농농팔 같은 걸로 이기는 캐릭터잖아. 아 그치. 우리 컨셉은 우리 컨셉은 날로 먹는 게 아니야. 날로 먹는 게 아니야. 오지 못하게 해서 이겨라 웬만하면. 그렇죠. 그쵸. 그렇기 그런 때문에. 강화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변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또 코스판 기다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뭔가요? 이번 영상은 네? 어디였더라? 아, 카즈노코의 로렌토와 네. 마고의 춘리, 오니, 사가트를 연속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죠? 역시 모든 캐릭터인데 네. 사가트보다는 춘리하고 로렌토 쪽이지 아닌가. 아, 왜냐면 신기하다. 춘리는 원체 약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네. 원성이 좀 많았던 캐릭터고 로렌토 신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춘리는 버프가 굉장히 많이 됐고 제가 듣기로 춘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진짜 춘리 되게 세요. 굉장히 세다고. 예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왔죠. 데미지가 또 데미지를 뽑는 그 과정이 좀 손도 힘들고 막 좀 귀찮은 그런 그렇죠. 점이 엄청 많았잖아요. 고생해서 때리는데 네. 너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데미지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데미지 그렇게 많이 버프는 아니지만 그 과정을 좀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아 마주 마고가 상당히 피아노를 잘하네요. 예 피아노를 저한테 알려줬는데 예. 이렇게 하면 돼라고 네. 했지만 저는 피아노를 좀 아직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카즈노코가 롤링을 자꾸 쓰고 있는데 그렇네. 저 롤링 지금 보셨지만 네? 풀짝 점프하는 부분에 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적. 그래서 상대방의 기본기 정도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즈노코가 지금 롤링으로 좀 꿀을 빨고 싶다라는 모습을 한 몇 초 동안 드러냈고요. 네. 마고는 잠시 동안 난 피아노 쓰고 싶다라는 그렇죠. 나 들었죠. 피아노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연습 좀 했으니까. 영상이 끊기지만 저희 탓 아닙니다. 그렇죠. 영상이 잠깐씩 끊기면서 우리가 설명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일단 춘리의 기본기 강화는 네? 기본기 강화는 생각해보니까 크게 없고 특수기가 많이 강화됐어요. 특수기 뭐 이제 후방 회전각이라고 하는 후방 회전각이요? 대공기 네. 이제 대각선 아, 아래 이렇게 차 뿅 하고 차는 그 발동이 빨라졌고 아 굉장히 좋은데요? 판정이 세졌어요. 그래서 상대방 점프를 보고서 충분히 이제 점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그게 너무 빨라져서 좋지가 않다 출리 유저들이 그게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랑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여길게요. 디아블로도 아니고 공속 빨라졌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사람마다 네.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EX 기공 권이요 권 장은 네. 물곰이고 네. 그게 상대방을 다운시킵니다. 다운. 그러면 구석에서 압박이 좋아졌죠. 만약 그렇죠. 다운되면은 뭐 EX 배결광이나 물곰도 들어가고. 약간 출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장풍에 연속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이 그다지 마땅치가 않아서 안장킥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강점이 있다. 그리고 뭐 게임에서 상대방을 다운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압박을 들어간다라는 느낌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안전 점프라든가 물론 안전 점프를 이번 엔작에는 뭐 딜레이 기상으로 할 수 뭐 딜레이 납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핀 버드 킥 노멀이 상대방을 다운시킵니다. 이것도 다운 속성이 이것도 다운 속성이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뭐 중 스핀 버드 킥 이후에 슈콤을 못 넣으니까 약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구성에서 대신에 센 콤보가 들어가요. 뭐 다운시키고 EX 벨버가 EX 스핀 버드가 들어가는 거 아, 그것도 같아요. 약화라고 하나요? 글쎄요.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기공장도 강화가 됐고요. 기공장 데미지가 세졌고요. 네. 한 35 정도 세졌고 네. 330에서 365로 세졌고 발 무적이 좀 더 길어졌고 네. 어 기공장을 쓴 이후에 네. 이렇게 한숨 내쉬면서 쉬는 부분이 네.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아~ 끝나고 나서 딜레이가 적어졌어요. 딜레이가 줄어들었다. 네, 이제 압박을 좀 더 들어가라 이거죠. 맞추고 나서. 괜찮네요. 상당히 괜찮은 점이죠. 괜찮고 2번 울콤도 괜찮고 1번 울콤도 괜찮고 더블도 네. 잘 어울립니다. 더블도 상당히 솔직히 출리 같은 경우 울콤 두 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성능이 그쵸? 괜찮아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쓴다면 출리가 진짜 좋지 않을까. 주로 현재 류, 켄, 고우키 같은 이런 풍림류 상대로는 주로 2번, 1번을 다 쓴다고 하고요. 네. 케미같이 근접전 상대해야 되는 애들은 2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굉장히 좋겠네요. 자, 다음 캐릭은 패배한 마고가 온이를 꺼내들었죠. 온이를 또 꺼내들었죠. 온이 버프가 많이 된 캐릭터죠. 예, 온이 버프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각종 장풍들의 딜레이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러니까 괭뢰 파동권, 네. 뭐 전이 파동권 둘 다 네. 딜레이가 좀 줄었고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승용권은 조금 약화가 됐지만 네. 세이빙 캔슬이 된다는 강점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니가 승용권이 세이빙 캔슬이 됩니까? 네. 하지만 연속길 넣을 수는 없고 그냥 회피만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니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점이 탈출기가 물론 다른 탈출기도 있지만 승용권이 세이빙이 안 된다 이런 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탈출이 안 됐었는데 대신에 중적성지뢰권 땅으로 찍는 기술이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공중 속성이어서 그걸로 좀 꿀빠는 게 있었지만 네? 승용권 버프를 주고 중 적성 지뢰권의 공중 속성을 없애서 이제 좀 공평해졌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챔피언 온리도 좀 하시잖아요. 그죠? 네, 온리 좀 했었죠. 그렇죠. 저는 별로 좋아하는 캐릭은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뭐 장풍 있는 캐릭터들을 웬만큼 해서 아, 그쵸? 좋아해서 그리고 약화된 점이라면은 네? 그래. 적성 지뢰권 말고 네, 이름이 좀 기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얘가. 아 그렇죠. 나한 단탑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비해 오신 건가요 그 기술 이름들 다? 아 굉장합니다. 나한 단탑인 하고 나한 단탑인 나한다면 이게 손으로 확 긁는 예, 예. 그냥 미국 쪽에서 뭐 데몬 슬래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데몬 슬래시요? 데몬 슬래시의 약 버전이 스턴치하고 데미지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너무 셌었어요 솔직히. 데몬 슬래시 약 버전이 스턴치랑 데미지가 약해졌어. 데미지가 약해졌다. 이게 하긴 그동안 콤보로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게 너무 센 감이 좀 있었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마커도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딜캐가 안 되는데 좀 막 쓸 수 있었거든요. 네. 좀 약화를 시키고 네. 그 외의 기술들이 많이 세졌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캐릭은 아마 사가트네요. 사가트. 아마도 마고의 간판 캐릭 아닌가요, 사가트? 스팟포트에 열심히 했었죠. 그렇죠. 저 로렌토가 지금 보는 중에 열심히 이기고 있는데. 네. 로렌토의 서서 약펀치와 앉아 약펀치가 좋고 네. 대공기도 괜찮고 롤링이 굉장한 고성능에 롤링 굴러가는 부분이 네? 사가트의 그랜드 타이거 샷까지 피해요. 저 아, 아래로 깔리는 건데도 한번 볼까요? 쓰는지 모르겠는데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재간둥이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초반 무적으로 피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그렇죠. 구르는 부분은 그랜드 샷도 피합니다. 콤보는 상당히 약한 것 같은데요. 네, 콤보 데미지는 안 좋고 피했죠? 이런 식으로 저게 굉장한데요? 저게 강으로 쓰면 저게 멀리 가지만 약중으로 거리 조절도 되기 때문에 네.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이 기술이 챔피언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받을지 또 궁금하네요. 또 강킥 지금 뭐 사가트가 밀리고 믹스. 있는데 네? 아마 뭐 모르는 캐릭터라 그럴 수도 있긴 하고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장풍을 쉽게 무마시키면 사가트 같은 캐릭터 좀 할 게 없지 않나요? 저 캐릭터?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로렌토가 장풍캐 상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도 급속히 접근해가지고 짤짤 일단 비비고 맞았네 강제 연결. 너무 쉽게 접근을 하는데요. 아 저게 롤링이
딜레이가 있네요. 네. 저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구석에서만 딜레이가 있고 구석에서 롤링이 튕기면 이게 튕겨 나와요. 아 지금 구석이라서 튕긴 거다. 원래는 안 튕기고. 네. 원래는 안 튕기고 상대방이 롤링하면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백점프 뛰는 것 같아요. 서더강 킥을 두 번 맞추는 거죠? 백점프 해가지고 역가드 공격을 깔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 지금 어? 멋있는 거? 아 멋있네. 이런 아 반응속도. 띵. 오 안 죽었네. 데미지 자체는 와. 데미지가 높긴 한데 별로 안 차 있었나 보네. 안 차 있어서. 아 지금 EX 롤링 아, 굉장히... 다 된다. 아 로엔토가 싸고 지금 허탈하는 모습. 예 사가트 얘기는 하나도 못 하고. 아 로엔토가 로엔토의 강함을 보여줬네요 정말. 사가트는 어떤 명예점이나요? 사가트는 네. 지금 거의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일본 네. 쪽에서. 일본 쪽에선 너무 센 게 많아져서 솔직히. 네. 타이거 샷도 원체 강하고 네. 타이거니도 강한데 네. EX 타이거니가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동등으로 변하는 바람에 잡기 캐릭터들한테 이제 막 쓸 수 있게 됐죠. 어? 그럼 안 되는데요? 그 정말? 그리고 약간 히트 효과가 살짝 바뀌었어요. EX 타이거니. 예, EX 타이거니. 그렇죠. EX 타이거니가 보통 넘어가지만 안 되면 장기포 같은 캐릭이 울컴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반응만 빠르면. 그렇죠. 네. 그게 안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좀 히트 스톱이 살짝 바뀌어서 원래 네? 따다닥 맞는 게 딱딱딱 네. 이렇게 맞게 약간 느려졌어요. 아, 느려졌다. 네, 그래서 맞으면은 어 뭔가 좀 맞는 느낌이나 가드 느낌이 살짝 다른데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렇고요. 그 울컴 1, 2번의 데미지가 낮아졌으나 구석에서 무조건 히트하고 공중에서 풀히트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좋고 사가트 구석에서도 울콤 1이 프리트한다. 그렇죠. 와 이거는 엄청난 명점 아닌가요? 원래 본짱 같은 선수가 그래서 구석으로 들어간 후에 거꾸로 쓰는 네. 이제 울콤 같은 걸 연습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저도 그걸 연습 많이 했는데 엄청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백패시 하면 돼요. 이제 워릭의 백패시 울콤. 아 그러니까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럼 이렇게 되나요? 이게 울쿰은 프리트한 다음에 네. 상대방은 멀리 날아가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구석으로 떨어지나요? 구석으로 떨어질 겁니다. 구석으로 떨어지나요? 이번 울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다 안 맞았는데 이제 프리트하는 네. 걸로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강점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모모츠와 킨데부 대전인데 어? 사쿠님의 직회 아 얘기하지 마세요. 엿던이라고 할게요. 엿던 직회 엿던 예. 코디하고 바이퍼인데 네. 코디 이번에 변경점이 많습니다. 아. 한번 보죠. 여전히 약하다는 말은 있지만 자 네. 지금 이제 슬라이딩을 막 보여줄 건데 네. 슬라이딩이 마이너스 2로 변했어요. 가드대로 지금 막 찌르는 거 보세요 지금. 이 히트되면 마이너스 1인가요? 아마도 가드대도 마이너스 2인데 예. 히트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0인가 플러스 1이겠죠? 예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앞강킥이 네. 되게 빠르게 공중 판정이기 때문에 네. 초반부에 맞으면 이제 지상에서 맞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맞기 때문에 세게 안 맞는다. 코디가 바이퍼랑 할 때요. 저도 코디 유저지만 상당히 슬라이딩 많이 쓰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지금 당하고 있네요. 아 말하기가 좀 미안하게 무한하게도 당하고 있네요. 정크너클 노멀이 세이빙 캐슬이 되게 바뀌었고요. 아마 그거... 울컴도 들어갈 것으로. 네. 울컴 원. 네. 그렇죠. 원이 들어가겠죠? 투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다음에 죽는 것으로. 그렇죠. 바이퍼는. 네. 어? 방금. 어 지금 나왔죠 지금. 예, 엄청난데요. 저... 잠깐 보면. 오. 원래 저게. 저런 상태에서 맞으면 공중 판정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세게 맞을 수 있는 건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좋네요 그럼. 엄청 좋다. 일단 강화점은 강화점이니까 그쵸? 인정하는 걸로. 그리고 바이퍼는 세이빙 공격이 강해졌어요. 바이퍼가 세이빙 공격이 강해졌어요? 지금 나왔는데 예. 이거는 노멀 세이빙 어택하고 예? 그 세이빙 이후에 앞대 실렸을 때 이득이 많아져서 중썬더 그리고 레드 세이빙 이후에 콤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노멀 세이빙을 해도 이게 안 맞았어요. 잘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됩니다. 이제는 된다. 그리고 강썬더는 뭐 여전히 좋고 바이퍼의 약화된 점 뭐가 있을까요? 약화된 점이라면 네. 이거 약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1번 우콤을 썼을 때 연기 부분이 네. 그 이펙트가 사라졌어요. 아 이펙트 사라졌다? 이게 강화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변경점입니다. 그게 약점인가요? 그냥 변경입니다. 변경. 아 이펙트 사라졌다는 변경. 그런 점? 변경점이라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좋아해요 연기를. 왜냐면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몇 년 전인가 자유님 맨 처음에 방송할 때 그래서 막 제가 산신령 고흡기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 바이프 울컴 시켜놓고 거기 고흡기 울컴 맞는 거 보면서 그때 막 좋아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그거. 산신령 고흡기 하고 네. 뭐
요정 고기가 있는데 네. 기공장에 맞추면 기공장 뭐라고요? 기공장에다가 수능사를 쓰면 네. 그 기공장 그 파란 반딧불 같은 게 날아다녀요 효과가 네. 그래서 이게 요정이야 요정? 산신령 고기 할 때 제가 일순 청격하고 네. 그 기공장에 맞추면 일순 청격 이래요 제가 네. 귀엽게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안 돼요 이제 안 된다?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자미님한테 또 약화된 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마음에 안 드는 점, 그렇죠? 어 이렇게 웃고 즐긴 사이에 또 하나의 사이에 코디가 또 모모치 다시는 코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코디 뭐 약화된 네. 캐릭터가 지금 주로 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명세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명세 많아서. 네. DJ하고 이부키. DJ 대 이부키. 둘 다 강화됐지만 네? DJ가 좀 더 강화됐죠. DJ 강점. DJ는 단히루 DJ와. 네. 단일우 후케라였나 후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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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키인데 단일우만 들어봤고 네? 후케라 모르지만 DJ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J 영상이요. 자 DJ 강화점은요 네. 많이 있는데 자 일단 기본기들이 엄청 좋아졌고 기본기들이 엄청 좋아졌다. 네. 앉아 약히기 네 어 좀 빨라졌고 그리고 앉아 중펀이 이렇게 팔꿈치를 찍는 부분 저 지금 저 부분인데 네. 앞쪽으로 공격 판정이 늘었어요. 네. 연속기를 쓸 때 좋고 네. 그리고 원거리 중펀치가 발동이 빨라졌고 원거리 강펀치 어퍼컷이 원래 지상에 있는 애한테 마지막 카운터로 뜨잖아요. 네. 근데 공중에 있는 애한테도 떠요. 아 공중에 있는 애한테 카운터 내면 앉아 강기 꽁으로 들어갑니다. 꽁으로? 그냥 기본기 두 대 맞는 거예요 대공으로. 그렇죠. 강공격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상당히 세죠. 어, 상당히 세네. 점프하기도 굉장히 잘한다고. 이게 상대 점프 공격이 너무 한정 센 것만 아니면은 네. 서서 강펀치를 적극적으로 노려보세요. 괜찮네요. 약 롤링 소베트 네. 저게 상대방 하단을 피하는 공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네. 막히고 마이너스 5라는 말도 안 되는 딜레이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예전에 류로 안자강킥 같은 걸로 딜케 했지만 이제 못해요. 아... 뭐 게이지 있을 때 진공 같은 건 되겠지만 3이면 네. 저게 약간 딜레이 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승용권 같은 것도 잘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아마 승용은 좀 머니까 이제 딜케가 안 된다. 그럼 딜케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코디의 안자 약발 그런 거. 근데 주로 끝에 걸쳤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 롤링 소베트가 네. 상대방한테 경직을 많이 줘. 1타가 1타가 세이빙 대시라면 콤보를 세게 이제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상당한 변경점인데 보상. 또 DJ 하면 또 콤보 약한 캐릭터로 또 유명한 캐릭이잖아요. 이제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쪽.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레드 세이빙 때문에 콤보 약한 DJ나 뭐 베가 이런 캐릭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 지금은 뭐 가뎀살 노린 것 같은데 맞아줬어요. 네. 제가 뭐 노리면서 쉽고 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 네. DJ는 점프가 낮고 네. 붕, 약간 붕 떠요 낮은데 이렇게 좀 그렇죠? 붕 뜨잖아요. 뭔가 좀 예, 그런 느낌이죠. 우한 느낌으로 뜨는데 그걸 롤링 아 그거를 리샷으로 커버했지 않습니까? 리샷으로 거리 조절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정력을 섞었는데 이게 리샷이 네. 약 공격 경직이랑 비슷해서 상대방이 맞아도 경직이 짧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이 맞으면 3프레임의 히트 경직을 더 추가해서 3프레임의 상대방이 3프레임 더 오래 아파하는 거죠. 지금도 아. 니샷에서 콤보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막혔어요. 아 그러면 니샷 자체가 네. 이득이 엄청 커졌다. 그렇죠. 니샷 자체가 상대 대공기가 마땅치 않은 걔한테 진짜 고통스러운 기술이 돼요. 되게 괜찮은 기술인데 경직이 좀 너무 짧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네. 좀 강화시켜줬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DJ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살기 강화점이라면은 네. 어, EX 뚜루룸바라고 저 불러요. 네. 그냥 뚜루룸바라고 하는데 네. 머신건 어퍼. 머신건 어퍼. 머신건 어퍼가 네. 발동이 굉장히 빨라졌고 발동이 빨라졌다. 이제 상대방을 높이 띄웁니다. 높이 띄우는. 그래서 대시 2번 같은 꿈의 기술을 이제 쉽게 쓸 수 있어요. 아, 아 정말인가요? 뚜루룸바 네. 대시 2번 꿈을 네. 좀 더 쉽게 좀 쉬워졌다? 네. 높이 띄우는. 사실 그 약간 어려운 그런 콤보였잖아요. 테크닉 자체는 어려운데 네. 게시에서 좀만 늦게 하면 안 맞으니까 낮아서. 네.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대신에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콤보 엄청 지금 완전 화려한 건 어쨌든 네, 지금 볼까요? DJ답지 않게. DJ답지 않은 흑인답지 않은 그런. 지금 흑형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콤보가 보통. 이게 자메이카야라고 말하는 순간 엄청나네요. 이게 보통 흑인 남성들이 콤보가 좀 약하잖아요. 그쵸.
아 저돌리가 있고 제가 중킥 원거리 중킥 근접 중킥 어 짧죠 원주가 중펀 오 개쩔어 엄청나네 지금 스루룸바 나왔는데 발동 빠르죠 그렇죠 딱 봐도 근데 대신에 막혔을 때 이제 분량이 커졌어요 막혔을 때 분량이 커졌어요 예 부적이 늘어나고 발동이 빨라지고 높이 띄우는 강점이 있지만 그만큼 막혔을 때 위험합니다 근데 그 정도 살짝 줘야죠 정당한 거래네요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거래를 이제 잘 해주세요 예, 그렇죠 자, 이제 DJ 얘기만 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부키 얘기도 좀 해보면 이부키는 딜레이 스탠딩 때문에 네. 정역 수리검 걸기가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아 굉장한 비운의 캐릭터인데요 이게 사실 딜레이 스탠딩이 강제 다운 기술에서만 이제 되는 거라서 특별 네. 문제 없지 않냐 하지만 이부키의 이제 주 밥줄 다운 기술인 목 꺾기, 안자강 킥, 네. 기본 잡기들이 전부 강제 다운 기술이어서 딜레이 스탠딩에 포함이 돼요 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리검을 깔기 힘들어진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울트라의 새로운 변경점 자체가 네. 강제 다운 기술도 딜레이 스탠딩을 할 수 있다 이 강제 다운 기술만 강제 다운 기술만 딜레이 스탠딩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 딜레이 스탠딩의 정확한 커맨드가 네? 이제 강제 다운 되는 기술이 네. 맞았을 때 다운되는 순간에 이제 버튼 아무거나 두 개 누르면 돼요 아 만약에 강제 다운 기술이 아니었다면 낙법이 될 거고 네. 강제 다운 기술이었다면 딜레이 스탠딩이 되는 거죠 네? 오 지금 마누라님의 협찬이 후원이 왔습니다 협찬 네, 감사합니다 이따 먹도록 하겠고요 이따 먹도록 하겠고요 지금 야만 용사가 지금 다 이기고 있는데 야만 용사가 야만 용사가 잘 이기는데 지금도 이제 딜레이 스탠딩 하니까 네. 아 뭐더라 좀 흐리긴 했지만 네. 이부키가 그 딜레이 스탠딩을 읽어서 좀 늦게 뛰었어 이런 명령점 자체가 이렇게 날로 먹지 마라 니네 진짜 그쵸. 이런 거 같은데요 느낌이 그쵸. 사실 저것 때문에 고우키도 많이 약화됐고 그렇죠 뭐 이부키도 약화됐고 세스도 좀 약화됐고 케미도 좀 약화됐다고 해도 없는 걸로 저런 게 없는 캐릭 유저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 않나 전체적으로 일단은 DJ 위주로 가고 있는데 왜냐면은 뭐 이부키는 아까 설명 들었고 네. DJ가 언제 약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요? 예 주변 사람들 보통 중에서... 사람들이 약해를 궁금해 하나요? 그렇죠 DJ 쓰시는 뭐 어떤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머드페이님이라고 DJ만 안 했으면 스파 오래 했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래도 상당히 DJ 같은 재밌는 캐릭 아닙니까 또 그렇죠 DJ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DJ 별로 안 좋아해서 재미는 없네요 DJ 안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이제는 좀 해보려고요 아, 왜냐면은 전 얍삽하게 조금씩 갉아먹는 걸 좋아하는데 미샷하고 네. 약 롤링 소벳이 너무 딜레이가 커서 그동안 안 DJ 그냥 구려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모기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도 모기 캐릭터 안 좋아해요 네, 저도 아이를 안 좋아해요 저는 빠른 캐릭터 좋아하는데 DJ는 빠르지만 화력도 약하고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아 사실 할 게 별로 없다는 게 근데 이렇게 대공기 약한 캐릭터한테 막 괴롭히는 건 되게 재밌잖아요 그치? 그게 화력 이게 좀 할 게 없다라는 게 너무 네? 힘들게 만드죠 사람을 그렇죠 코디도 할 게 없잖아요 코디는 화력은 괜찮은데 화력은 괜찮은데 정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뭐 콤보가 그냥 콤보가 그냥 아 굉장한데요 아 좋네요 이제 뭐 슬라이딩은 여전히 뭐 미리 써놓으면 괜찮습니다 기대. 그럼 이부키는 저게 없어지면 먹고 살 게 없지 않나요? 지상점 위주 지상점 위주 그래서 뭐 기술들의 유리점 이득을 준다던가 뭐 프레임을 좀 빠르게 한다던가의 강화가 있었지 수리검이나 그런 건 강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부키 같은 경우가 약점 자체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상대방한테 도착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나마 그렇게 해서 다운을 시키면 정역 수리검을 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이제는 정말 정상한 캐릭이 정상적인 캐릭이 됐다 그죠? 그쵸 뭐 이부키의 그 기본기 러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수리검 위지를 생각하시면 좀 비추합니다 네. 이쯤에서 넘기려고 했는데 거의 영상이 끝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 DJ 영상을 보고 잠시 한 10분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잘 이기고 있어요 지금 연승이에요 저 DJ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DJ가 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저거는 딜케가 되는 모습? 네, 지금은 좀 무모한 EX 방금 같은 경우가 딜레이를 기상을 한 건 아니죠? 딜레이 기상을 하면은 테크니컬이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자기 쪽에 그래서 확인이 좀 쉬워요 그렇군요 딜레이 기상을 보고서 이제 반응을 해서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캐릭터도 몇몇이 있어요 근데 몇몇 애들 뿐이지 대부분 안 됩니다 로렌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재강킥 후에 제자리 점프를 하면은 네. 테크니컬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딜레이구나. 메시지를 딱 보고 퐁 찍어서 출처 다시 이제 정력 유지를 걸고 네. 아무것도 안 뜨면 그냥 점프 선택을 해서 안전 점프로 이런 걸 네모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해요. 아 저희 모든 캐릭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리뷰를 할 수는 없고요. 아 이번에 준비된 영상 자체만 이번 회에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주로 좀 신 캐릭터보다 좀 네. 변경된 캐릭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캐릭터를 나름 엄선을 했어요. 저희가 인피테이션을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자 끝났네요. DJ가 졌네요. 웬일로? 까불다가 이 EX 소매스를 너무 쓰다가 중킥에 밀캐를 당하고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직도 이브킨도 강하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음 영상으로 맞춰놓고 저희는 이제 네, 좀 쉬고 10분 정도 쉬고서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아케이드 스트림, 연희동에 있는 아케이드 스트림이고요. 술과 음식과 음료와 함께 게임과 다트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10분 후에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목소리 잘 들리나? 아 뭐 사쿠님은 잠깐 쉬러 가셨고 저는 그냥 잠깐서 앉아서 이빨이나 좀 털려고 왔습니다. 뭐 남은 10분 동안 뭐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잠깐 저는 알코올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콜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다 상관이 없는데 게임 관련해서 누구 얘기를 해달라 뭐 썰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곤란해요. 이게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뭐 저한테 뭐 대회 질문이나 게임 질문이나 그런 건 괜찮지만 누구의 뭐 치부라든가 뭐 썰이라든가 그런 거 부탁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아, 첫 번째 질문이라 강한 거로 예상되는 캐릭터 좀 나열해 달라. 5분 후에 하는 거. 자, 강할 거라고? 사실 지금 울스파에서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은데 어차피 콘서트판에서 밸런스가 많이 조정될 거라 가지고 지금 예상할 수가 없고요. 지금 센 거는 켄, 사가트, 류, 케미, 로렌토 한 이 정도인가? 호크도 세고. 아, 그 리그 토너라는 걸 리그 토너먼트 말씀하시는 건데 아케이드로 할 리가 없죠. 그냥 콘솔로 하고 제가 1회를 참가해 봤을 때 콘솔로 돌렸었습니다. 엑스박스로. 그리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에보 전까지 대회 출전 예정 있으신가요? 라는 건데 뭐 이거는 답변해 드릴 수 있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의 전 세계가 뭐 언제나 했던 미국 토너먼트라든가 그런 건 열리고 있지만 일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아케이드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6월 달에 울스파가 나온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6월 달부터 웬만한 메이저 대회들이 다 울스파로 대회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저도 거기 맞춰 참가합니다. 아마도 그림액을 먼저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에보 바로 전에 열리는 플로리다의 CEO 2014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CEO는 되게 가보고 싶은 데였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림액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거고, 뭐 격투게임 아니더라도 e스포츠 대회로 원체 유명하잖아요. 뭐 드림액은 아마 유럽의 강자들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울스파 대회 중에 하나가 될 테니 누가 이길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에보 전까지는 아마 드림액과 CEO? CEO도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가시 강해졌다고 하는데 본장이 최강되나, 그건 뭐 저한테 얘기하셔봤자 본장이 잘하지만 본장이 뭐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디카프리 운영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강하고 멋지고 다루기 재밌는 캐릭터인데 기술이 굉장히 많고 좀 까다로운 게 많은 데다가 모으기 캐릭터여서 운영은 좀 어렵다고 해요. 뭐 케미를 하던 사람들은 뭐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기본기만 비슷하고 필살기 운영은 다 다릅니다. 아마 울스파에서 주케라 개인적으로 로렌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로렌토를 무조건 할 거고요. 고우키도 하고 춘니, 오니, 하칸, 류, 켄 그 외에 뭐 여러 캐릭터 아마 돌렸을 것 같아요. 저는 주 캐릭터를 누구 하나를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캐릭터를 다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열심히 달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저희끼리 다시 방송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자, 아케이드 스트림은 좀 트위치로만 방송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파트 괜찮은데요. 근데 방송 환경 자체가 트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캠 배분이나 이런 거 자체가 트위치가 방송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분들도 보시니까 아마 트위치에서 하지 않을까 저희가 싶어요. 오늘 트위치에 사람이 되게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번보다는 꽤 많이 보고 있네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녹화는 트위치, 제 친구가 트위치 직원인데요. 네. 트위치
트위치 녹화는 자동입니다. 유튜브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음 팟이랑 조금 다른 점이나 또 이제 VOD처럼 네. 못 보신 분들이 다시 녹화본으로 보실 그렇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트위치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치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트 캠을 좀 네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아 아닌가? 제가 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네가 일로. 일로 와야 돼. 그런 것 같아. 자 각도 조정. 각도 조정을 좀 하고요. 자 이제 다시 방송 시작할게요. 자 방송 시작할게요. 자 아까 어디까지 했죠?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네? 초카이기였나 아니면 뭐였더라 자포였나 뭐였나 무슨 엑스포 같은 거에서 엑스포요?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선수들끼리 이제 메드캣 선수들하고 유명한 일본 선수들끼리 모여서 대전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하이타니 마코토 불찬 사가트의 대결을 보여드릴게요. 하이타니 아 굉장한 마코토죠. 굉장하죠. 이른바 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애니멀이라고 했어요. 애니멀이라. 네. 되게 동물이 비스트 그런 것도 뭐 야스 이런 것도 아니고 애니멀 그냥 동물이다. 애니멀. 네.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아, 한다. 비스트가 아니고 비스트는 다이고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동물이다. 야수, 괴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하이타니 마코토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코토 한번 보죠. 하이타니 마코토 세기도 한데 마코토가 이번에 강화점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일단 EX 뭐라고 해야 되나? 저요라고 할까요? EX 저요. 저 뭐죠 그게 이름이? 취상. 취상 그쵸 취상이죠. EX 취상이 지상에 네. 있는 상대한테 히트가 되게 변경됐고 아 그건 굉장히 좋은 점이네요. 거기다가 데미지 낮아졌지만 점프 네. 캔슬이 돼요 맞고 원래 되지 않았나 했죠 점프 캔슬? 그래서 앉아 중권에서 EX 질풍을 주입을 많이 했는데 네. 앉아 중권 EX 취상을 주입하고 그후에 점프 강펀치를 맞춘 후에 대시로 정역이질 거는 거죠. 아 원래 앉아 중파치에서 질풍을 할 때 취상이 자꾸 나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점을 오히려 둘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렇죠. 둘 다 나가도 뭐가 되도 좋아요. 예, 그건 엄청 좋죠. 한번 보시면은 아. 하이타니가 뭐가 좋은데 게이지가 있으면 뭐 검 같은 거 쓰고 콤보 넣어도 되고. 한번 보죠. 네, 본작 사가트가 원체 잘하니까 쉽게 들어가긴 힘들어요. 사가트 같은 경우, 아니 본작 사가트 같은 경우는 마코토 굉장히 잘 이기죠. 그렇죠. 일단 변경점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부보다는. 타이거샷. 네. 빨리 병력 좀 보고 뭐 하는 거야? 타이거샷 준비가 좀 시동이 좀 걸려야 돼. 마코토가 또 시동이 좀 걸려야 되는 캐릭이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킥으로 택배하는 거 좋네. 울콤은 울콤 2 있겠다. 보여주나요? 아 보여주나요? 아, 보여줄 수가 없는 보여줘야 되는데요. 네,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인가요? 보시고 오신 건가요? 예, 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보고 왔어. 확실한 거죠 이거? 아 이번 라운드에서 안 보여주고 이번 라운드는 안 보여주고 이번 라운드에서 그쵸? 아 본장이 세구나 라는 것을 네, 느껴주시면 될 것 같고 본장이 세다 라는 것을 자 2라운드에서는 아주 장풍을 뚫기 힘들어. 와 거리에 들어왔는데요. 아 지금 쏘는데 뭐 아 죄송합니다. 아 박살을 한번 잡아주고 어 지금 나왔네요. 어? 아 저런?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건? 괜찮은데요? 보셨겠지만 두 번 세트 플레이하고 사가트가 뺑뺑이가 났어요. 사가트가 뺑뺑이가 났어요. 튼튼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사가트도 체력 꽤 네.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태국 캐릭 태국 선수 캐릭인데 네 지금 오, 지금 기본기로 아무나 눌러대면서 나 애니멀이다 하고 있죠? 그쵸 나 애니멀이야 오 지금 앉아주기 애니멀 네. 애니멀 대공으로 이겼어요 일단 그렇죠 지금 저 세트 플레이 두 번이 잠깐 네. 지나갔지만 순식간에 마코토의 순간 활약을 잘 볼 수 있는 아 저는 마코토 세지는 게 되게 싫은데요 저도 마코토 세지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아 이게 머리가 길어요 그리고 멀리 가요 아 그러네요 굉장한 펀치를 꽤 끝에 맞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캐릭 변경전 중에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마 약화가 되지 않을까 2위는 티오크 콘도 스파이어고요 그쵸 그리고 레드 세이빙 때문에 예. 게이지 3개가 있으면 네. 뭐 중공격에서 저렇게 질풍을 맞추고 레드 세이빙 네. 2번 울콤을 쓰면 굳이 멱살 잡고 1번에서 무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아 그 2번 울콤이 콤보로 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레드, 세이빙. 아, 레드 세이빙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마코토가 지빈해주면 변경점 위주로 봐달라고 한 네.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마코토 유저들 되게 좋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신캐릭터 하나 나왔네요
멜로 포이즌하고 요산 줄인데 줄이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포이즌의 뭐 새로운 움직임도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줄이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요? 줄이도 계속해서 강화를 받고 있는 타입인데 이번에 강화가 제일 많이 되지 않았나. 아 포이즌 저 코스튬이죠? 네 저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자 일단 레트로 걸 같은 장풍은 변경점이 없고요. 줄이의 콩파인. 네. 자 지금 나온 질공성 공중에서 기습하는 킥 기술인데 네. 백점프 중에 나가는 게 너무 날로 먹는다라는 원석이 많아서 그렇죠. 백점프 중에 안 나갑니다. 아 이제 안 나간다. 네, 백점프 하다가 장풍 쓰는 거 보고 달려드는 게 너무 그렇죠. 좋아서 제자리 점프하고 앞점프에서만 나가요. 그리고 EX 버전이 되게 세졌습니다. EX 네. 버전은 이제 버튼 누르는 배치에 따라서 궤도가 바뀌기 때문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반격기 화살시라고 하는 이 손 이렇게 내미는 도발스러운 그쵸? 반격기가 도발스. 근데 그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기술이 아니었나요? 그 전에 옛날에 리스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스턴치는 쌓이는데 네. 데미지가 안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장풍 하나 모아둔 채로 네. 한번 받아서 네. 저 도망가고 그 장풍을 깔고 이렇게 안전하게 됐는데 위나 앞으로 그렇죠? 뒤로도 가고 근데 이제는 세이빙 데미지가 생겨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걸로 위기의 상황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탈출하더라도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예 죽는 그런 상황이 좀 위험했겠죠. 리스크를 안게 됐기 때문에. 아 방금 포이즌 같은 경우는 리포어택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예. 리포어택이 저희 그냥 바이퍼 앞중 펀치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중단입니다. 저게 웃긴 게 스태철에선 중단이 아니었어요. 아 앞만 봐도 중단 나 중단이다 하는 기술인데 예. 중단이 아니어서 중단으로 만든 게 뭐 당연한 것 같고 제가 듣기로 포이즌 지금 성능 자체가 되게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무난한 정도? 나머지 애들이 좀 너무 눈에 띄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너무 이쁜 캐릭터 또 너무 강하지가 않아. 그쵸? 너무 이쁘면 또 케미는 이쁜데 좀 생각해보면은 케미는 좀 노출이 많았어요. 그쵸? 특히 둔부 쪽이 예 그쵸 둔부요? 예 둔부 좀 멋있게 해봤어요. 아 네 이쁜은 뭐 하도 들어서 네 그렇죠 둔부 쪽이 괜찮은데 예. 이게 줄이 좀 얘기하자면 옆가슴이 예쁘고요. 네. 예, 드러나는 게. 자,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시면 안 돼요. 옆가슴 좀 본 적 없어요. 존중이니까 취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취향을 해줘야죠. 네. 아, 그래서 저도 남자잖아요. 예, 네. 제가 그리고 줄이의 원거리 중펀치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상대방 내공기로 쓰는 거죠? 아니요, 앉아 중펀치고 이거는 아, 원거리 중펀치. 원거리 중펀치. 이렇게 하는 거. 네. 이게 상대방 쪽으로 많이 나가는 기술인데 네. 캔슬이 되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장풍 압박하고. 아, 근데 줄이 같은 경우는 장풍을 맘대로 못 쓰잖아요. 손이 좀 많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그런 병력점에 앉아 중킥이 5프레임으로 빨라져서 네. 류 앉아 중킥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길고 자세가 엄청 낮아졌죠. 네. 거기다가 앉아 약킥에서 들어가게 변경되었습니다. 와 짤짤짤이 무서워졌어요. 아, 그러네요. 줄이 같은 경우는 그 콤보 자체가 네. 앉아 약킥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앉아 약킥에서 그냥 짤짤이에서 풍차 정도밖에 못 돌았는데 그 정도였는데 앉아 중킥이 들어가요. 그러면 베이지 있으면은 뭐 세게 때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상당히 강한 변경점이네요. 그리고 이게 줄이 유저들은 알만한 건데 서서 약펀치가 이게 톡 치는 게 네. 이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많다. 하는 후에 앉아 강펀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높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앉아있는 애들은 안 맞았지만 네. 판정을 늘렸습니다 아래로. 아 판정 늘렸다? 가드 시키거나 맞추면 이득이 엄청난데 이게 네. 웬만하면 강제 가드가 웬만하면 되는 걸로. 아 상당히 그 줄이는 변경점이 강점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네? 풍수 엔진 때와 노멀 상태일 때 기본기 판정이 약간씩 달라졌어요. 이상하게. 아 그래요? 판정이 달라요? 구려지는 게 있어요? 구려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길을 것도 쓰면 구려지는 게 있어?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똑같이 네, 양쪽 다 똑같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네. 줄이 자, 많이 만지시고요. 네. 뭐 많이 한번 다뤄주십시오. 좋은 네. 캐릭터로 전 이제 바뀌었고요. 네, 한국 캐릭터 스파의 유일한 또 한국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한 우리 오노 프로듀서가 되게 좋아했던 지금은 아연호 씨가 하고 있지만 네. 뭐, 오노가 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맨날 대회에 나타나가지고 네. 영어로 뭐라 뭐라 한 다음에 여러분 워리겐 하세요 워리겐 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네. 했는데 네. 그 워리겐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아, 우노가 나타난 지가 좀 됐죠. 그죠? 네, 갑자기 좀 저번 나는 거 같아요. 네, 저번에 코스프레 영상에서 좀 봤는데. 이제 말렸어 이제. 그런 짓은 뭐 저를 위해서라도 좀 말리고 싶은데. 네. 뭐 존중이니까 취향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존 그게 오늘의 존중인가요? 어쨌든 넘어가서 네, 넘어가죠.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다음 영상 마지막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걸 뽑았어요. 야, 인필트레이션의 영상이죠. 아, 왜냐면은 이게 예. 콘솔 버전이긴 한데 아케이드 버전하고 같은 당시라서 네. 이제 조종되기 전에 콘솔 버전이랑 똑같아요. 아케이드하고 아케이드가 똑같다. 로렌토하고 휴고 위주로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로렌토 콤보핀드 이제 캡콤의 콤보핀드가 대전을 해줬고 콤보핀드가 휴고입니다. 어디서 한 이게 정확히는 NCR NCR 네, 노컬리저러스 2014에서 네? 3선 4개로 그냥 간단히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콤보핀드가 저한테 말을 걸더니 네? 휴고의 강함을 보여줄게. 아 진짜요? 강함 보여준다고요? 보통 인필에게는 그런 말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콤보핀드는 캡콤 직원이니까 아. 많이 연습을 미리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야비하게 이기려면 네. 나쁜 속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된 속셈을 네. 정의의 이름을 처단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참고로 저희 둘이 친구니까 괜찮아요. 뭐가 머니 같은 거 걸고 했나? 아니요 그냥 재밌게 네. 한 거죠. 그럼 저는 뭐 이벤트 매치든 말든 최대한 약속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네. 노렌토의 기본기 위주로 많이 싸웠습니다. 네, 저기 보이네요. 콤보핀드 항상 보는 사람이. 콤보핀드 캡콤 들어가서 캡 콤보핀드로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캡 콤보핀드? 예, 캡 콤보. 선수는 아닌가요? 이제 직원이 되면서 선수 활동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솔직히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많이 사람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안 되죠. 그렇긴 하네요. 참고로 로딩이 긴데 이거는 뭐 아직 발매 이제 발매 버전이 아니라서 개발 중이다. 네, 개발 버전이라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봉이 참 괜찮죠. 저때 버그가 되게 많았는데 네. 버그를 많이 발견했었어요. 아, 봉 짧아낸 짧은 네. 버그 같은 거. 봉이 갑자기 짧아지는 버그가 그렇죠. 야 이게 지금 안지할 펀치를 마구 쓰고 있는데 저는 롤링보다 안지할 펀치 위주로 얍삽하게 했어요. 네. 휴고 히퍼택이 중단입니다. 중단이고 강제 다운이에요. 다운 이게 낙법이 안 되더라고요. 저 때 또 심정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노렸다 이런. 휴고의 앉아 중킥이 굉장히 길고 강제 다운이라서 네? 견제전에서 동심하지만 제가 불리합니다. 웬만하면 앉아 중킥하고 같이 맞지 마시고요. 네. 지금 앉아 중킥 계속 노리죠. 다운 시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맞으면 다운되고. 저 친구는 접근하고 2지선 다 걸린다. 지금 연속기 맞고 강제 다운까지. 그죠? 진짜 더럽게 커뮤니 잡기 이후에 울컴 들어가는 루트를 보여줘요. 죽나요? 아마 죽을 거예요. 예, 세인 울컴이라서 거의 2번으로 꽝. 아 죽네요. 아 죽네요. 굉장히 많이 다네요. 저게 그냥 박수치기 이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데미지 노리려면 박수치고 네?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2라운드고요. 이제 제가 빡친 제가 이제 달려들죠. 근데 익스커맨드 잡기를 쓸 줄은 몰랐어 설마. 이게 쉽게 쓸 줄이야. 보통 잡기 캐릭을 안 하던 선수들은 저런 상황에서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잡지 않나요? 그쵸?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앉아 할 펀치로 이제 중거리에서 견제를 하고 멀리서는 서서 강 펀치가 길기 때문에 그걸로 견제를 했습니다. 저 친구가 자꾸만 앉아 중킥을 쓰기 때문에 저도 강 펀치로 맞대응을 강 펀치로 맞대응을 그러니까 뛰면 이제 중펀 같은 걸로 대공을 치고 로렌토의 세이빙 공격이 네? 몸을 뒤로 빼요. 아 그쵸. 그래서 뒤로 빼고 나서 백댓시하면 굉장히 멀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박수 쳤는데 실패? 콤보가 실패된 거고요. 네, EX 구르기로 도망가는 거는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저게 굉장히 빠르고 멀리 도망가요. 아 무적 시간이지. 아 지금 또! 그렇죠. 문에 잡기! 그렇죠. 예, 저런 문에, 돌려. 저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저는 그쵸. 저 애써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그렇죠. 평소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아,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텐데 근데 진짜 뭐 왜 돌리고 있어? 이랬을 텐데 친구니까 나도 안 펀치는 굉장히 고성능인 것 같아요. 네, 고성능이 이히트라서 세이빙을 부숩니다. 딱딱하고 딱딱 그리고 접근할 것 같으면 저렇게 좀 가듬주 좀 아, 저 롤링이 휴고로는 들캐할 게 없나요? 네 들캐가 안 돼요. 딱 보니까 슈콤은 제가 안 맞아봤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 EX 나이프 던지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그러네요. 3미터짜리라서 세이빙 부수고 무적이 있어요. 잡기를 피한 아 장풍을 피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장풍도 피한다. 그래서
굉장히 약삽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약삽하게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세이빙으로 피하고 강콘 대공도 나쁘지 않고 이제 짤짤이 조금 하고 최대한 약삽하게. 어차피 뭐 내가 이기면 내가 갈 필요 뭐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나름 빨리 모이고 또 굴르기가 또 기가 모이잖아요. 롤링 그런 걸 이용해서 아, 써봤는데 왜 안 모이더라고요. 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아... 모으면 너무 약삽하다 생각했나 봐요. 그런가요? 옛날에 스대철 때 그것도 패치가 됐었어요. 실제로 너무 세라고. 뒤로 뛰는 게 구르는 거 뛰는 거 다 안 되는 걸로. 지금은 구르기도 안 돼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올라준 날이 나왔는데 네. 포크는 아 휴고는 앉은 키가 너무 커서 네. 이상한 걸로 올라준 날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점프 약펀치로 올라준 날 내는 것도 있고 점프 약킥 같은 것들로 올라준 날도 낼 거예요. 이따가 뭐 앉은 키가 크면 다리가 짧다 그러는데 정말 좋은 점이 없어요. 스파에서는 앉은 키가 크면 크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앉은 약펀치를 많이 쓰고 있고 아 멋있네요. 그렇죠. 저 옛날에 가야금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가야금? 캔슬을 노려서 네. 물콤을 넣는 모습. 아, 지금 나이프 두 번 멋있었죠? 네. 저 선수 누군지 모르고 참 잘하네요. 알잖아요 누구지. 매일 아침 거울에서 글을 보고 합니다. 이 경기가 끝난 거죠 지금? 일단 휴고의 압박감 있는 러쉬와 그걸 끊어먹는 로렌토의 야비한 면을 이제 잘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저게 맞추고 나서 콤보가 또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짤짤이에서 짤짤이에서 앉아 중킥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딱 프레임이에요. 제가 앉아... 물어봤는데 딱 프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컴보 핀트가 알고 있나요? 예. 그래서 돌리고 있더라고요. 앉아 중킥 맞고 나쁜 놈이. 정말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캡콤 직원이라는 게 또 저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이면 좀 봐줘야지. 앉아 이길라고. 앉아 펀치에서 계속 지금 울콤 생으로 잘 던졌죠. 저게 울콤이 네. 저 빠르다. 줄이 나가는 쪽이 빨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딜캐를 했다. 지금 EX 나이프를 되게 쓰고 싶겠죠 제가? 아 안그래도 쓰네요. 그쵸? 가뎀사를 놓고 가뎀도 되게 세고 데미 저게 아마 데미지가 약하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되게 세네요. 예,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요. 로렌터는 데미지가 세면 안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렇죠. 제 스타일에 딱 맞아요. 로렌터 졸라 약삽해요 진짜. 졸라 약삽 개같이 할 수 있어요. 졸라까지 쓴 단어를 사용하는 졸라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게 주로 꼬챙이나 네. 걔는 대공기가 근데 없잖아요. 네. 근데 로렌터 대공기도 있고 꼬챙이가 사실 지상전만 싸우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고 공 큰 잡기 있고 거기다 기본기 좋고 네. 하지만 로렌터는 피하기도 좋고 아주 좋아요. 아 좋아요. 오우씨! 지금 제가 말했던 후보 나와. 이건? 벽 던지기, 박수, 2번 후보. 꽝. 상당한 데미지. 데미지 괜찮죠? 네. 금방 동등하게 됐어요. 아, 저 중펀치 대공기. 중펀 대공 좋습니다. 저게 약화된 건데도 저 정도면. 저번 회에 말했듯이 저 로렌토는 저 중펀 대공이 엄청나게 좋다. 아, 콤보 핀도 표정 좋은데요 지금? 그러네요. 저왜 표정을 가지고? 표정 괜찮네요. 아 롤링이 아 세이비 부수는 거 좋죠. 데미지도 쏘쏘라고. 아 상당히 사기 같은데요. 저. 벽점프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오는 것도 나쁘네요. 저 벽점프는 기술이죠? 예. 좀 느리긴 했는데 지금 나이프 이후에 대공도 괜찮고 그쵸? 롤링 하는 척 하면서 또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트리키한 움직임을 계속 섞어주면 되게 짜증나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답네요. 그렇지고 기본잡기 모션은 화끈하네요 되게. 그렇죠. 오우씨. 중단 잡기 저 두 개만 해도 이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중단 맞을래 잡기 당할래. 그렇죠. 리포텍 중단이에요 저거. 딜레이가 없나요 저게? 리포텍이? 저 딜레이가 없는 걸로 캔 슈콤이 2프레임인가 1프레임인데 그거 안 맞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딜레이가 없어요. 일본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우와 지금 개쩔었어. 보고한 거겠죠? 네 ES 백브레이커 보고해도 충분히 대공이 됩니다. 와 그만큼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 빨라요. 홈버핀도 상당히 잘하네요 그거를. 홈버핀도 잘하죠. 그래도 선수 시절 때 열심히 했던 선수고 되게 잘해요 친구고. 퍼치 대고 얍삽하게 저 거리에서 얍삽하게 슬라이딩 가끔 썼고 보통 북미 선수들은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 서양 선수들은 아 지금 방송 중인데 거친 네. 입담과 함께 들어오신 네. 두 분이 계세요 지금 서양
서양 선수들은 저렇게 약간 소금 같은 플레이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소금보다는 네. 여러 가지 거칠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저는 일본 선수들이 네. 이게 단단하고 네. 철저한 계산으로 인해서 네. 틈 안 주는 걸 좋아하는 뭐 본짱이나 네. 토키도나 오메하라 같은 선수들이 많다면은 미국 쪽을 저스틴 뭐 리키 같은 올드 스타일 말고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다. 실제로 저스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기나 이런 걸 단단히 하지만 네. 최근에 등장한 PR이나 케이블의 선수 공격적이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렇죠. 이게 확실히 미국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화끈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푸코 선수같이 이렇게 공격 좋아하는 선수들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 아니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공격을 어느 정도 하지만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나쁜 쪽으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 싫어할 것 같은데. 뭐 승부는 냉정하니까요. 그렇죠. 승부야. 프로게이머라면 일단 이겨야. 지금 말하는 사이에 지금 올라준단. 저 뭔가요? 지금 야킥 점프 야킥 뭐야 지금? 앉아있다 맞았어요 지금. 굉장히 나른하기다 올라가서. 아 뭐야? 만족스러운 경기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잠시였습니다. 그러네요. 익시비전 매치 치고 이렇게 재미없는 매치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재미있어요. 저만 만족한 줄 알았는데. 저는 저런 플레이가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케이.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좀 게 이 승리를 위해서 또 게임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됐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네, 준비한 영상은 끝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 이걸로 끝이고 오늘 ECT 소식 전해드렸고 네. 그리고 10가지의 울트라 아케이드 버전 소설 버전 아닙니다. 네. 아케이드 버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라든가 그런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국내 격투 게임 뭐 소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네. 지금 화면이 뜨고 있나요? 곧 뜰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한 3주 정도 됐나? 네. 잠실 쪽에 네. e스포츠 펍이 생겼습니다. 리그 앤 토너먼트라고 하는 가게였는데 그렇죠. 저도 가봤어요. 네. 3-4주 전인가 2-3주 전이었나에 네. 스파 토너먼트 했었죠. 네. 그때 스파 토너먼트로 했었는데 그 대회에서 네. 2회 스파 토너먼트 다시 열기로 결정하셔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마치고 있고요. 한잔하고 맞추는 게 있나? 뭐 하여튼 뭐 이랬다. 대충 이렇게 맞추면 돼. 제가 맞춰볼게요. 자, 화면에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화면 좋고 리그 앤 토너먼트 e스포츠 펍 스트리트 파이터 4 프리시즌이라고 돼 있고 제 3회라고 돼 있는데 2회 때는 아마 철권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철권. 제가 그때는 네. 철권 안 하기 때문에 안 나갔는데 네. 대회를 하셨다고 들었고 자 후원사 뭐가 있죠? 앞에 맨 있는 거 보죠. 리그 앤 토너먼트. 네, 리그 앤 토너먼트. 저희 아케이드 스팀 있고요. 삼덕사. 아, 삼덕사. 그리고 캡콤은 후원사 아니고요.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후원을 하고요. 네. 엑스박스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스트리트 파이터 4 아케이드 에디션 버전 2012 가장 네. 최신 버전이고 울트라 이전에 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소식을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죠? 네. 루리 앱. 네. 루리 앱 패밀리 사이트에서 제가 찾는 거 알려드리면 네. 루리 앱 패밀리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캡콤 격투 게임이 뜹니다. 여기 들어가서 네. 좌측에 스파 전책을 보기를 누르면 글들이 나와요. 네.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고 이 글에 있습니다. 리그 앤 토너먼트 제3회 e스포츠 대회. 네.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자,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5,000원에 참가비가 들지만 네? 수제 햄버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고 경품 순서가 있고 또 경품 타다 가시고 아마 상품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는데 네. 고가의 화장품. 고가의 화장품이요. 뭐 이니스프리 같은 거 말고. 아 이니스프리 최근에 저 말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이니스프리라고 하지 않아서 의리라고 했잖아요. 이니스프리 최근에 아. 김태성 씨가 네. 출연하는 그 의리의 화장품 네.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가 있고요. 네. 그런 화장품도 좋지만 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부과에서 직접 추천한 아 그렇죠 고급 화장품 피부과에서 추천한 화장품 네. 제가 1회 대회 때 제가 우승해서 네. 이제 곧 배송
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써보고 제 피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피부는 괜찮다고 좋아지는 거, 더 좋아지는 거야 피부가? 뭐... 일본 쪽에서 피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일본 쪽에서요? 네. 저의 스킨은 매우 소프트해. 아, 피부 자랑 그만하시고요. 자, 대협찬 뭐 이렇게 있고요. CU 클리너 피부과. 여기서 피부 화장품 협찬해 주는 거예요? 네. 대회 일정 제일 중요하죠. 5월 17일 13시 1시? 오후 1시 1시 1시죠? 오후 1시죠? 아, 굉장히 이르네요. 네, 저번에는 아, 저녁에 했는데 이번에 좀 이르게 하시네요. 아, 굉장히 이르네요. 또 서울 시송파고 여기 뭐 주소고요? 네. 아예 동영상 링크를 참조라고 해놨는데 저걸 누르면 가는 길이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전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15,000원의 참가비가 들고 네. 거기에 햄버거. 맞게 햄버거 이게 햄버거. 맛있어 보이죠? 수제 햄버거 드립니다. 네. 가서 네. 스파 말고도 여러 가지 PC가 있기 때문에 하스톤이나 뭐 인터넷 네. 검색도 할 수 있고 준비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많은 PC와 또 게임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실 쪽이라서 아, 그러네요. 야구를 많이 틀어주세요. 그러네요. 잠실 쪽이라 미처 경기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 가서 다 같이 맥주 한 잔과 함께 야구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저도 뭐 자주 찾아갈 생각입니다. 요즘같이 격투게임 신이 많이 죽는 요즘 마당에 네. 이런 이벤트 열어주시는 게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또 격투게임 유저고 그렇죠? 그렇죠? 또 아직 우리나라에 또 이런 방송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격투게임을 주제로 한 방송이 없으니까 저희가 또 이 격투 저희가 좋아하는 격투게임에 대해서 좀 살려보고 싶다 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걸로 끝이긴 한데 네? 뭐 또 전해주실 소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따로 없고요. 아, 끝으로 저희가 많은 의견 피드백 받고 있고요. 피드백 시간은 한 10분 정도 받을까요? 오늘도? 아, 피드백 시간은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2회, 이제 2회인데 뭐 어떠신가요? 방송 느낌? 일단 저번에 사운드 문제 관련해서 네, 좀 네. 피드백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많은 헤드셋으로 테스트도 하고 했지만 네. 사운드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캠으로 방송했어서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갔지만 네, 오늘은 그래도 하나지만 헤드셋 하나로 좀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약간 개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싫으신가요? 가까이 붙기가? 여자면 좋죠. 원치는 않아요. 원치는 싫은 건 아닌데. 그렇죠. 저희는 가끔 그러니까. 같이 붙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2회 이상으로 저희가 마치고요. 다음 주 3회. 아 그리고 금요일 날 아케이드 스트림에서 열리는 또 토너먼트, 랜드 토너먼트죠. 또 네. 저번 주 랜드 토너먼트도 굉장히 재밌었죠. 아, 저번 주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번 주는 특별히 또 스피릿 제로. 그 팀원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 많이 나왔어요. 네. 또 그런 경기에 또 루리앱 저희 그 대회 토너먼트 리서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여전히 또 뭐, 여전히 아, 그 이번 주에도 열리고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토너먼트가 열리고요. 또 다른 거 있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주쯤에 인터뷰가 있으시다고. 아 인터뷰요? 네. 아마 제가 미국 쪽에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매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네. 그분들이 미국 쪽에서 쇼를 진행하시는데 네. 거기 뭐 라이브로 출연을 해달라고 하신 게 있고 네. 여기서 뭐 소개하기는 좀 애매한 거고 아 그런가요? 인터뷰가 올라오면 아마 VOD로 뜰 테니까 아 네 뭐 거기서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한국 스파 씬이나 그런 걸 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으면 많이 홍보하고 네. 여러분들 얘기들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아케이드 스트림 자, 술과 음료와 음식과 다트와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희도 아케이드 스트림에서 전해드렸고요. 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따로 피드백 받을게요. 아이고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방송 끝났고요.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본 방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싱코아님께서 말씀해주신 음료나 음식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예, 괜찮네요. 되게 지금은 피드백 받는 제가 여기 가게 매니저나 뭐 주인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피드백 같은 거 받을게요.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 의견 받고 끝내는 걸로 할 테니까 얘기 많이 해주세요.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외국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는 건가? 오늘 100명도 넘었어요 시청자. 트위치로 해서 그런 건가? 영어로 좀 채팅을. 네, thank you guys. Thank you for watching. 뭐 별로 의견이 없으시면은 그냥 뭐 적당히 잡담 같은 거 하다 끝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토판가를 방송하는 날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방송하는 시간대가 아주 좋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품꾼님 소식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연락처도 없고 요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데. 품꾼님 보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대요. 다들 어디서 뭐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게임 할 때 대공 치는 노하우라 일단 대공 치는 연습을 저는 게임을 시작하면 어떤 캐릭터를 하나 잡으면 일단 무조건 트레이닝 모드 들어가서 견제로 쓸만한 거 뭐 압박하기 좋은 거 대공으로 쓸만한 기술 그런 걸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점프 뛰게 만들어서 컴퓨터 상대로 뭐 각종 상황에서 다 대공 치는 걸 연습을 해본 다음에 온라인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온라인을 하든 뭐 트레이닝 모드를 돌리든 뭐 승용권이면은 뭐 앉아서 승용권 쓰는 방법도 해야 되고 서서 쓰는 거 역으로 쓰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연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본기 대공을 치는 애들이라면은 내 기본기 대공기의 판정이 얼마나 좋은지도 확실히 알아두면 좋아요. 사쿠라 같은 캐릭터는 최대한 끌어들여서 대공 치는 게 괜찮고 춘리 대공은 좀 일찍 해야 되거든요. 이게 판정이 좋은 건 아니라 발동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캐릭터 따라서 어떻게 대공 쳐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그 반응 속도 올리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 사실 반응 속도가 안 좋아도 반응 속도가 좋게 보이는 방법이 심리를 잘하면 반응 속도가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즉 상대방이 100% 점프를 뛴다 라고 알고 있으면은 뭐 승용권 필요 없이 그냥 가장 센 뭐 점프 강공격 같은 걸로 때릴 수도 있죠.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와 너 반응 속도 진짜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 상대방이 뭐 할지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좋은 해답을 내놓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응 속도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반응 속도 자체를 연습한다기보다는 심리전을 역시 연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반응 속도가 좋진 않은데
그냥 어느 정도 예상해서 쓰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상대방이 이 거리에서 이 기본기를 내밀 테니까 내미는 순간 몰로 딜캐를 한다 라고 이렇게 좀 결정을 미리 내려놓는 거죠. 뭐 이 정도인가? 다음 주 방송이라 이게 다음 주에 어떤 걸 방송하는지 좀 미리 예고를 하기가 힘든 게 이슈가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는 데다가 현재는 울스파가 나오기 전이라서 그거 관련 소식이 좀 역시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 좀 저희들이 주제를 막 이렇게 끌고 모아서 제일 괜찮은 거를 테스트해보고 선정한 후에 글로 올리는 게 역시 좀 주제를 정하기 더 괜찮아요. 이번 주에 딱 이거 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더 좋은 소식이 올라와 버린다 막 스파5가 나온답니다 했는데 뭐 예전 거 대전 영상 이렇게 올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 하는 게 뭐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아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양 옆에서 뭐 철권하고 스파하고 버퍼하는 사람들, 스파하는 사람들, 다트하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연애 즐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놀러 오셔서 같이 한잔하고 게임도 즐기고 많이 놀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중간에 LOL이 나오고 슈스파가 콘솔로만 나오고 오라실에서 만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 시기에 사람들이 스파를 많이 이제 안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잠재력이 있는 게임이에요 격투게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스파 쪽 화면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하고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야? 끝났고 이거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안 알려줘. 자 피드백 시간 저한테 물어볼 건 없어요? 저한테 물어볼 거 없나요? 없어요? 어쨌든 자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이 바로 이어서 저희 캐주얼 매치 방송할 거니까 일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바로 캐주얼 매치로 넘길게요.